오늘 저희가 이제 전에 이제 G2를 풀세트 접전 끝에 이기게 돼서 좀 오늘도 충분히 5세트까지 갈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좀 경기를 준비했는데 그래도 3세트에 잘 역전하게 돼서 깔끔하게 이겨서 기분 좋습니다. 사실 G2 선수들이 챔피언복이 워낙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서 좀 엠픽 준비하는데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최대한 뭐 미키엑스 선수의 뭐 뽀삐, 야이크 선수의 렉사이, 뭐 브로큰 블레이드 선수 자크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엠픽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1, 2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되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3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트리스타나를 풀고 진행을 했는데, 그것도 굴리는 데 있어서 좀 저희가 잘 굴리면 좀 초중반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3세트는 그렇게 뱀픽을 진행했는데, 저희가 불리하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역전의 여지가 있어서 좀 경기가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도 좀 라인 스왑을 함에 있어서 좀 손해를 본 장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만 저희가 이제 오늘 경기를 바탕으로 또잘 피드백하고 준비해서 내일 경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ELG 같은 경우는 좀 나이트 선수와 순 선수를 주축으로 좀 플레이메이킹을 잘한다고 느껴서 좀 상대방이 그런 플레이를 할수 있는 챔피언들을 좀 다듬으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빈 선수는 저희 팀에도 뭐 제우스 선수가 있어서 뭐 물론 그렇다고 오너 페이커 선수도 없는 건 아닌데 좀 그래도 빈 선수가 만들어내는 플레이보다 좀 미드 정글 쪽에서 만들어내는 좀 미드 정글 쪽에서 시작하는 그런 액션들이 더 경계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회를 처음에 진행하면서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수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지금 당장에는 독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경험으로 삼으면서 좀 길게 바라본다면 또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날은 저희가 이제 원래 정해둔 티어대로 하지 못했었고, 좀, 이제 경기를 패배함에 있어서 좀, 티어가 약간 꼬였었는데, 그런 부분들 좀 꼬이지 않고 저희가 준비한 대로 잘, 네,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볼때 저희 팀은 가끔씩 턴을 과하게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줄이고 약간 사이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야적인 부분도 잘 신경 쓰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팀이 좀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좀 자기 쪽에서 뭔가 많이 만들어 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좀 조금씩 천천히 잘 굴릴 수 있는 그런 팀이 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재가 라인전을 되게 잘하는데, 라인전을 떠나서도 이제 게임을 되게 넓게 볼줄 아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카밀로 되게 할수 있는 부분을 뭐라 해야 되지? 이제 카밀로 좀
혼자 경기를 좀 되게 잘 풀어 나갔다고 생각해서 그 되게 대견한 것 같습니다. 이제 민영이가 항상 주목을 받지는 못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게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걱정 불만 없이 좀 항상 굳건하게 잘해주어서 되게 고맙다고 말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BLG전을 치고 나서 패자조로 와서 이제 한 걸음 두 걸음씩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G2를 저번에 졌음에도 불구 아니 저번에 3대2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깔끔하게 이긴 것처럼 내일 BLG전도 꼭 이겨서 젠지전까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